쓰는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식후 간식으로 나온 사과 세 접시는 고스란히 갈색으로 변해 있다. 식후 간식으로 나온 사과 세 접시는 고스란히 갈색으로 변해져 있다? 야, 이 새끼야! 간식이라 해놓고 사과 한 10개 깎아가지고, 아니다. 10개가 뭐야. 한 10박스, 한 박스 깎아가지고 다 처먹으라 하잖아! 뭔 남아있어, 씨발. 나 먹다가 지쳐가지고 남은 거지. 어? 뭐 간식이라는 표현을 쓰냐. 존나 악기발이 했구만. 뭐 말같지도 않은 한 박스를 다 깎잖아, 너희들. 한 박스를 다 깎아가지고 남은 거 볼 수 없다면서, 씨발. 연습생들 다 처먹이잖아, 씨.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완전히, 진짜. 아니, 그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한 2시 30분쯤에, 3시쯤에, 한 1시쯤인가 2시 30분쯤에, 갑자기 간식이 내려와. 띠리, 인터폰이 있어. 띠리, 띠리, 주방 아주머니가, 간식 받아 가세요! 이러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무들이 뛰어가, 두두두 뛰어가. 그래서 간식을 받아와. 왜냐? 우리 간식 시간이 너무 두려워. 간식은 말 그대로 간식입니다.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근데 1군도 간식 먹겠냐? 2시간 뒤에 밥 먹는데? 안 먹어. 1군들은 그냥 하나씩만 먹어. 그럼 그 다 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주방 아주머니가 그 응답하라 보면은 그 뭐냐 저기 그 뭐냐 어머님 진짜 큰 손 있죠. 여러분들 알죠? 그 음식 할 때 엄청 많이 만드는 거. 그거랑 똑같아. 정말 커. 손이 너무 커. 진짜. 복지가 너무 좋다고요? 복지가 지금 좋아 보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딱 있으면은 만약에 사과다. 그럼 진짜 농담 안 하고 사과를 한 박스 깎으셔. 간식 먹는데. 그러면 사과 한 박스가 이렇게 내려오지? 그 깎은 거를? 왜냐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 23명, 그리고 한 30명 가까이 있으니까. 내려오지? 그러면 하나씩 먹어. 하나씩 딱 먹는단 말이야. 존나 부럽죠? 그러면 하나씩 다 먹고 나서, 아, 이제 연습하러 가야겠다. 다 앉아. 그럼 상군들은 갑자기 눈치를 봐. 거기서부터 마피아 게임이 시작돼.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우린 연습 못합니다. 진짜로. 예.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연습을 못해요. 그때부터 그거 다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푸파를 하기 시작해요. 예. 와, 그때부터 푸파를 시작해요.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너 이 새끼야, 너 우리 집 와봐. 감전도 121-77번지. 너 내가 사과 한 박스 깎아줄 테니까 너 그거 다 처먹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너 다 처먹을래? 어? 너 감전도 121-77번지 지금 와라, 너 진짜. 어? 와라 지금. 그래가지고 잠시만. 그래서 오후 4시 30분 점심 먹고 하자 코치가 외쳤다. 삼겹살이 푸짐하게 차려졌지만 10분 넘게 수저를 드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밥상머리엔 정적만 흐른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절반은 2층 숙소에 가서 눕고 나머지의 절반은 다시 훈련장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한다. 빨래와 청소는 연습생들의 몫이다. 틈틈이 하지 않으면 아침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코치들도 이 잠을 이용해 공과금을 내려가거나 장을 본다. 20명의 선수가 한 사람당 30게임씩 하루 300여 게임이 진행된다. 코치들은 이를 점검하면서 선수들 컨디션도 살피고 전략 조합까지 해야 된다. 자, 이거 다 수정해드릴게요. 점심 처먹어라! 코치가 외쳤다. 삼겹살이 존나 조금 차려졌다. 1군들이 다 처먹는다. 그리고 30분 뒤에 2군들이 올라온다. 밥상머리엔 정적만 흐른다. 왜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절반은 지랄. 1군은 2층 숙소에 가서 눕는다. 자야 되니까. 그리고 2군 나머지 절반 개소리 하지 마. 2군들은 다시 훈련장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나머지 3군들은 빨래를 널고 집안 정리를 한다. 빨래와 청소는 3군들의 몫이다. 틈틈이 하지 않으면 아침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개소리 하네. 틈틈이 다 해도 아침잠을 줄여. 어? 틈틈이 다 해도 아침잠 못 잔다고. 코치들도 이 짬을 이용해 공과금을 내려가거나 장을 본다? 코치들은 이 짬을 이용해 공과금이 아니라 담배를 사러 가거나 숙소 가서 잠을 잔다. 20명의 선수가 한 사람당 30게임씩 한다. 20명의 선수가 아닌 상군들은 50게임씩 한다. 그리고 하루 300여씩 게임이 진행된다? 아니, 하루 한 1000게임은 진행되는데 그 반은 상군들이 한다. 코치들은 이를 점검하면서, 아니 코치들은 이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은 우리가 알아서 살펴야 되고 전략 조언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 눈꽃 뜰 새가 없다. 왜냐? 잠을 존나 자기 때문에 눈이 뜰 시간이 없겠지. 그리고 밤 9시 30분. 저녁 식사에 배정된 시간은 30분.
10시간 훈련으로 이미 지친 상태. 저녁 식사 뒤 쉬었다가 다시 컴퓨터에 앉아 앞에 앉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후다닥 밥만 먹고 바로 훈련에 들어간다. 아예 저녁을 먹지 않은 선수들도 서너 멍 눈에 띈다. 밤 9시 30분 3군 연습생 2명은 저녁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두 명이 올라간다. 그 주방 올라간 연습생 두 명은 계란 후라이를 한 판 굽는다. 계란 후라이를 한 판 굽고 나서 10시간의 훈련으로 이미 지친 상태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된다. 1군들이 계란 후라이 한 판 구워라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하나씩만 쳐먹고 내려간다. 그럼 그 한 판을 누가 다 쳐먹냐? 3군들이 다시 쳐먹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30명이 먹은 거를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 30명이 설거지를 하는 거를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2시간 넘게 걸린다. 2시간 동안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컴퓨터의 앞에 앉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후다닥 밥만 먹고 바로 훈련에 들어간다. 아니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훈련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1군들은 쉬기 시작한다. 1군들은 연습실에 안 내려가고 3군들만 이제 연습실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3군들의 연습이 시작된다. 17살로 팀 막내인 김아무개군은 집에서 보낸 보약을 입에 문다. 이거 씨발 조제거리인 것 같은데요. 저녁은 먹지 않았다. 김군이 소화하는 하루 훈련은 14시간 정도다. 새벽 2시를 넘길 때도 종종 있다고 했다. 김군의 꿈은 제2의 임요한이 되는 것. 온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느냐고 물으니까 지겹다는 생각을 한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지겹다는 생각이 지겨워지면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밤 10시쯤 되면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래도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요즘은 프로 선수가 되는 것보다 팀에 들어오는 게 더 힘들고 팀에 들어오는 것보다 주전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김구는 조금만 더 하면 주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자기가 한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싶다고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싶다고 했다.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살 팀 막내. 제가 봤을 때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아니에요. 예, 저녁은 먹지 않았다. 왜 저녁을 먹지 않았냐. 계란 한 판 구울 때 여러분들 기름 냄새가 식용유 냄새라고 하나요? 진짜 너무 쩔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진짜 여러분들. 계란 한 판 구울 때. 계란 한 판 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란 한 판 구울 때 이게 식용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어, 진짜로. 밥을 못 먹고 이제 내려가. 내려간 다음에 밤 12시, 공식적인 하루 일과가 끝났다. 그러나 게임은 계속된다. 하루 훈련량에 대해 코치는 다른 팀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말했고, 한 연습생은 이미 학교도 중퇴고 갈 때까지 간다고 말했다. 잠자리에 들어야 할 새벽 1시가 넘어도 절반 이상의 선수들은 자리를 지킨다. 연습생 8명은 모두 남아 훈련을 계속했다. 이건 맞는 말이네.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1군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시까지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게 시작되냐. 죽음의 랭킹전이 시작돼. 죽음의 랭킹전. 그러니까 1시까지가 이제 정규시간 연습이거든요. 예, 정규시간 연습인데 1시부터 이제 죽음의 랭킹전이 시작돼요. 뭐냐면 연습생들끼리 랭킹전을 도는데 1등한 사람만 자러 갈 수 있어. 1등한 사람만 자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8명에서 시작하면 1등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7명에서 시작해. 7명에서 시작해서 1등한 사람 빠지고 6명에서 시작해. 6명에서 시작해서 1등한 사람 빠지고 5명에서 시작해서 5명에서 1등한 사람 빠지고 4명 빠지고 3명 2명 빠지고 배틀로얄이야. 배틀그라운드야 진짜 말 그대로. 3명 2명 1대1 붙어서 마지막 단판 승부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명 남은 사람 언제 자냐. 아침 9시 아니면 아침 8시. 근데 2군들 기상시간 9시 반.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했어. 몇 개월 동안 진짜. 와. 몇 개월 동안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꼴찌 하는 사람 조재걸 이경민 나 맨날 돌아가면서 했어. 왜냐하면 숙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숙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재걸 이경민
진짜 농담 안 하고 난 깜짝 놀랐어. 한 새벽 6시쯤 되지? 그러면 조재걸, 이경민, 나 이렇게 세 명이서 있어. 그래. 우리 또 이렇게 세 명 남았네. 그래, 그래. 그래. 시작해 보자. 그때부터 이제 세 명에서 이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자. 우리는 근데 그거였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꼴찌 가리는데 우리 다 기다려 줬었어. 우리 다 기다려 줬었어. 우리는 다 기다려 줘 가지고 다 같이 잠들었어.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침대가 없었어. 우리는 침대가 없었고 화장실 옆에 그냥 저기 그 뭐냐 이불 깔아놓고 잤었어. 화장실 옆에서 화장실 옆에서 이불 깔아놓고 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 명에서 맨날 이불 깔고 자고 30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밑에 청소하러 가고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이게 시간 벌칙을 좀 약간 잘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간 벌칙을 했었던 거야 진짜. 그때부터 시간 벌칙을 했었어 진짜로. 개인 방송보다 그때가 더 힘드냐고? 당연하지. 그때가 더 힘들지. 이거는 자유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건 자유가 없잖아. 난 군대보다 난 스파키즈가 더 힘들었었어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받는 월급은 2년 동안 받는 월급이 0원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연봉 계약을 했죠. 20만원. 한 달에 20만원. 예. 한 달에 20만원. 그 다음에 1년 뒤에 받은 연봉이. 공준아, 이런 거 앞에서 아니냐? 상군이 빨래 청소하려고 연습생 한 거 아닌데 왜 가만히 있었냐? 신고하지 그랬냐?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조재걸도 똑같았어. 이경민은 잘 됐어. 이경민은 2,400까지 받았어. 아니다, 3,600인가? 2,400인가? 1년 연봉. 조재걸이랑 나랑은 이제 게이머 그만둘 때까지 최고 연봉이 600이었어, 600. 그래. 그래서 조재걸이랑 이경민이랑 여러분들 존나 3명에서 애틋한 게 그거였어. 존나 애틋한 게. 그냥 이제 그때 진짜 존나 힘들 때부터 다 같이 해가지고 진짜 힘들 때 진짜 존나 힘들 때부터 그냥 계속 같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진짜 애틋하지.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청춘을 프로게이머에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들. 예. 청춘을 그렇게 다 바쳤기 근데 때문에. 안 갔다 왔냐? 그 당시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시간 지나고 정신여야 잘못된 걸 느끼지. 맞아.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정말 악습의 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 진짜. 그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건 아니었지 진짜로. 인정? 형님들? 그건 진짜 아니었지. 아니 돈이라도 많이 주면은 몰랐어.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다. 야 그러면 네가 1군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잖아. 네가 못한 걸 왜 그렇게 말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 없어. 맞아. 그것도 맞아. 네가 1군 됐으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맞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저는 1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맞아요. 저는 1군까지 올라갔어요 스파키즈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1군까지 올라갔어. 1군까지 올라갔는데 1군 연봉이 600이었다니까 형님들. 1군 연봉이 600이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그 뭐냐 우리 팀에서 이경민 있죠. 예. 이경민. 우리 팀 이경민 1200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경민은 인정하잖아, 형님들. 이경민 1군 됐을 때. 이경민 1200 받았어. 많이 보내라고 하시는데 연봉 1200. 따규자 파도 미담만. 그때 이경민 프로리그에서 15승 막 할 때. 그건 네가 1군 올라간 게 아니라 1군이 2군으로 떨어진 거잖아.
아니 처음에 2200이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1800. 그래도 친환형 바람막이한게 180주고 사고 눈앞에 350주고 사는 능력자 가된 밑거름이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경민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한테 막 많이 얻어먹는다 막 그러는데 내가 그때 이경민한테 맨날 뭐 얻어먹었어. 이경민이 진짜 나 돈이 아예 없었었어. 나 진짜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와 진짜 순대국밥 그 4,500원짜리 그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했냐면 그 조재거래 컨텐츠 알죠?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서 200원 찾을 때까지 노방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 숙소에서부터 나왔어. 그거 뭔지 알아? 그거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그 뭐냐 땅바닥 그 찾아보면은 일본 선수들이 100원짜리 막 흘려놓은 게 많았어요. 예. 100원짜리 훈련한 게 많아가지고 그 다 찾아가지고 우리 진짜 순대국밥 먹고 그랬었어 그때는. 정말로 진짜. 왜냐면 저기 그 뭐냐 침대 밑에 이렇게 막 100원짜리 막 많이 떨어져 있고 500원짜리 많이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이건 MSG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뭐 말을 하면 다 MSG라고 하면 그럼 듣지 마라 진짜로. 듣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경민이 맨날 이제 경기 끝나고 오면 우리는 승리수당이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팀이 한 시즌 승리수당이 있었어. 근데 이경민이 15승이나 한 거야. 이경민이 15승이나 했어. 승리수당이 한 게임 이길 때마다 30만원이었어. 근데 이경민이 30만원인데 15게임 이겼으니까 돈이 존나 많아졌잖아. 그래서 이경민이 진짜 농담 안 하고 일주일은 다 순대국밥을 사주는 거야. 진짜. 이경민이 순대국밥을 사주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순대국밥 오지게 먹었지, 진짜. 조재걸이랑 나랑. 조재걸이랑 나랑 순대국밥 오지게 먹었어,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기 그 뭐냐, 순대국밥 있잖아? 내가 얼마나 잘 먹었었냐면, 이경민이 나 2개 시켜줬었어. 2개 시켜줬었어, 진짜로. 이경민이 많이 먹으라고, 이경민이 순대국밥 2개 시켜줘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순대국밥 미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가 뭐, 순간회인가 뭐 그랬는데, 숙소 사람들이 봉간회라고 불렀었어. 맨날 쳐가니까. 그래가지고, 순대국밥 두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택시 타고 가고 막 그랬었지. 그 택시비 누가 냈냐? 이경민이 냈었어, 이경민. 이경민이 냈었어. 그때 내가 식충이었지. 그때도 내가 식충이었지. 지금은 얘가 식충인데 나는 그때 내가 식충이었어. 나 이경민 옆에 맨날 붙어 있었어. 경민아 오늘 회식 안 가나? 회식 안 가나? 그러면 이경민이 좀 시크하게 아씨 그래 오늘 회식 가자.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조재가 쫓아가다가 회식 간다 해가지고 바로 순대국밥 가고 회식 오지게 했었지 진짜로. 이경민 맨날 만나면은 이경민 돈 안 쓰게 하는 이유. 그때 너무 많이 얻어 먹었어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얻어 진짜 사석에서도 이경민 돈 안 쓰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경민 순대국밥 사준답니다. 아, 게임 중이야? 지금? 방송하고 있어? 아, 스폰 중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경민 오늘 뭐 시간 둘 다 되면 이경민 조제가 됐고 순대국밥이다 먹으러 갈랍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기 그 뭐냐 대상 투표 좀 여러분들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분도 리플 빼달라고 너한테 국밥으로 꼬신 거 싫었냐? 그래서 내가 저기 그 뭐냐 원종소가 주장했을 때 나한테 리플레이 좀 빼달라고 했을 때 그 리플레이 빼주는 조건으로 순대국밥 한 달치
사준다고 했었던 이유가 그거야. 야, 그때 얼마나 순수했냐, 진짜. 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참. 진짜 존나 대상 순수했다, 투표하자. 진짜. 진짜 뭣도 아예 모르고 그냥 순대국밥밖에 모르는 그냥 게임돌이었어, 진짜. 근데 거기서 좀 약간 진짜 씨발 순대국밥 한 달이면 와 씨, 잠시 조금 흔들렸었어. 아 진짜 잠시 조금 흔들렸어. 순대국밥 한 달치를 사준다고? 근데 거기서 더 좀 약간 큰 조건이 있었어. 3일에 한 번씩 수육 사주기로 했었어. 3일에 한 번씩 수육 사주기로 했었어. 3일수. 근데 그 전화 받자마자 원정선은 당연히 와 이 새끼 이제 넘어왔구나 이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난 바로 그냥 감독님한테 뛰쳐갔지. 감독님, 원정선 개새끼가 리플 빼달라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팀 주작 이제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다 그거 된 거지. 조사에 들어갔지 다. 다 조사에 들어갔지. 잃는 보였어. 내가 잃는 보였어. 근데 난 그때 당시에 토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건 건지도 몰랐어. 근데 그런 건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곤잘레스였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 저 곤잘레스였습니다. 잃는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잃어가지고 이제 다 통장 조사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 조사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8명이 이제 주작인가 7명인가 8명 주작한 거야. 통장 조사하니까 그래서 다 잡힌 거야. 그래서 다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우리 팀은 그거였어. 좀 약간 경기 나가잖아. 경기 나가지고 진짜 질 수가 없는 걸 지잖아. 그럼 우리 팀 바로 통장 조사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김명훈 전 끝나고 통장 조사 당했어. 근데 씨발 무슨 통장을 보니까 난 체크카드 썼거든? 통장 조사를 했는데 통장 내역을 보니까 GS 편의점 2,500원, 순대국밥 4,500원, GS 편의점 또 뭐 1,200원, GS 편의점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씨발 통장 조사를 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했어 감독님이. 통장 조사를 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아니 다 순간에 찍혀 있는 거, 다 순간에 순대국밥, 다 순간에 순대국밥, 다 순간에 순대국밥. 그리고 이제 700원 찍혀 있는 거는 이제 삼각김밥. 700원 찍혀져 있는 거는 삼각김밥.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뭐냐 또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내가 또 그때는 2군 주장이니까 또 애들 사줘야 되잖아. 맞잖아 형님들. 또 애들 사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회식을 가야 되잖아. 정말 이제 좀 약간 그 나도 경기를 나갔었는데 3승했잖아요. 3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 수당이 있겠죠. 3승했을 때는 내가 이제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순대국밥 먹으러 갔었지. 근데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계산하고 그랬었어. 덜덜덜 떨면서 그때 내 당시 저기 그 뭐냐 월급 20만원. 월급 20만원인데 2군 주장인데 2군 애들이 막 이렇게 야 형님 이겼는데 뭐 안 쏘십니까 안 쏘십니까 이러는데 이 애들한테 야 나 월급 20만원이라서 못 쏴 이런 수는 없잖아. 애들은 내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저기 프로리그 나가서 3승한 사람인데 월급 20만원 받는 거 알면은 그 연습생들이 숙소 나가지 그 게임하고 있겠냐? 아 맞잖아 여러분들. 2군 주장이 명색의 2군 주장인데 월급 20만원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게임을 하고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알겠어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갔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난 돈이 없으니까 이경민이랑 같이 갔지. 그래서 이경민한테 옆에서 그래 친구 돈 좀 빌려둬. 친구 돈 좀 빌려둬. 내 국밥 낼 비 없다. 그 다음에 이경민이 아이 뭘 돈을 빌리노 친구 지금이다 끌고 진짜다. 주고 그랬지 진짜. 가오 진짜 가오 한번 살려주고 진짜 난 햄버기였어. 진짜 그 말죽거리 자동사의 햄버기였어. 이경민이 이렇게 끌고 주고 그 다음에 조재걸도 그래 친구 돈 없나? 그래 맞나? 그럼 조재걸이 이렇게 끌고 주고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회식 그때 이제 대박 난 적이 있었어. 이게 라이벌 팀을 이기면 라이벌 팀 그 다음에 택백리쌍 이기면 라이벌 팀이랑 택백리쌍 이기잖아. 우리 팀은 그러면 그 승리 수당이 100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 이게 파격적인 조건이었어. 이게 옵션이 좋았어. 이건 진짜 좋았어. 어 택백리쌍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라이벌 팀 MBC 우리 라이벌 팀 MBC였어. 왜냐면 통신사가 아니라 방송국 더비이기 때문에 방송국 더비라서 그래가지고 그때 송병구님을 이긴 거야 내가. 어 내가 송병구님을 이겼어. 와 송병구님이 이겨가지고 내가 100만원을 탔지. 그래서 100만원을 타자마자 내가 딱 부모님한테 전화했지. 아버지 100만원 탔습니다. 바로 80만원 보냈지. 그럼 나머지 20만원 이거 바로 뭐 하는 거냐. 이군들 다 모아가지고 이경민 조직을 다 모아서 내가 오늘 쏠게. 내가 오늘 쏠게. 가자. 어디로 가냐. 순간의 순대국밥. 가가지고 딱 아직도 기억난다. 어 아직도 기억난다. 바로 긁어버렸지. 내가 그게 선수 시절 옹진에서 처음 산 거이자 마지막 산 거야.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겼거든. 내가 그게 처음 산 거이자 마지막 산 거야. 왜냐? 그 이후로 김봉주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어. 그 국밥집 아직도 있어. 와 진짜 말씀 잘하셨네요. 예, 진짜 말씀 잘하셨네요. 그 국밥집이 여러분들 너무 생각나는 거 있죠. 서울 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어 정말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너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뒤인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에 갔는데 찾아갔어. 어 내가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와 그때 딱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 내가 혼자 찾아갔어. 혼자 찾아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야. 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딱 들어가자마자 어 딱 들어가자마자 딱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 부부셨어. 어 부부셨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아들이라고 하셨어. 아주머니께서 어 아주머니께서 왜냐면 맨날 오니까 어 진짜로 맨날 오니까 아들이라고 했어 진짜. 근데 아들이라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사장이 바뀌었더라고. 아 너무 아쉽더라 진짜.